그 다음은 제가 청심의 ACG 교육을 표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저도 아까 우리 최지현 선생님께서 상대주의적 관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원고 쓸 때에는 이 상대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중요한 거다라고 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인간이 맨 처음에 대상을 접할 때는 무관심으로 또는 무지로부터 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분법적이죠. 흑백 논리죠. 이것 아니면 저것, 옳다 그러다, 내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인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절대주의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근데 이제 아까 이해교육, 국제이해교육, 아까 유네스코 쪽하고 관련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는 이제 상대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게 옳다. 근데 이 상대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되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게 상당한 정도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통찰, 깨달음까지 가버리면 문제는 없으나 거기까지 가지 못할 때는 상당한 정도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청심 학원의 교육은 창의성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하는 그 부분입니다. 창의적인 인재, 오늘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창의적인 인재가 누구냐,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이디어 좋은 사람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스티브 잡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게임의 룰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삼성도 열심히 해서 스마트폰 만들었고 핸드폰 만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의 게임의 룰을 바꿔놓았습니다. 생태계를 바꿔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있었던 그 틀 속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허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애플을 이기고 스티브 잡스를 이긴다는 것은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양성하는 것, 그게 창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일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을 전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거기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매우 당연한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양하다는 말 속에는 외향적인 다양함도 있지만 내적인 다양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내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해주고, 또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다름을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유네스코의 교육하고도 매우 닿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별적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매우 이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집단, 이를테면 학급 단위로 학생들을 이해하거나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린 체제를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경제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FTA를 하면서 더 가속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간의 소통이 돼야 하고 교환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것들이 열린 체제로 이해돼야 하고 그것들이 신념으로 굳어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열린 체제의 반대말은 당연히 닫힌 체제, 폐쇄 체계이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저는 넘어가서 창의성 교육을 하는 교사의 교수 행위라고 하는 게 크로플리가 한 아홉 가지를 제가 정리했는데, 그것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학교를 위한 제언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영학자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짐 콜린스가 어떤 조직이 망하는 5단계를 얘기했는데, 그 5단계 중에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만족한 단계입니다. 성공한 것. 우리는 성공하면 좋다고 해야 하는데 짐 콜린스는 그게 바로 몰락의 1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청심학교가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매우 성공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알리게 됩니다. 이건 짐 콜린스의 개념으로 하면 몰락입니다. 몰락의 1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공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학에 보내야, 더 높은 학교로 보내야 하느냐.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어서 사회에 그걸 퍼지게 하고 그 방법이, 그 기준이 적용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학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요즘에 에듀케이션 3.0, 교육 3.0 해서 과거하고는 매우 달라진 교육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데이비시 만든 그 표를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을 해야 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저는 최지연 선생님이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의 성격과 구조를 반영해야 합니다. 거기에 제가 표로 정리해놓은 것이 뭐냐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역설적인 양극단의 것들을 잘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한쪽으로 이해할 때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크로플리아, 또 크로플리의 글이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는 이제 창의적인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자꾸 예술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을 우리가 창의성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술 행위를 통해서 창의성이 자극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육에서 예술을 언급하고 고려하는 것은 즉각적인 판단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행위는 즉각적으로 판단이 되거나 평가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성과는 글쓰기로 나타나야 한다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6월 2일과 3일 킨텍스에서 혁신교육 심포지엄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르네 대학의 니콜라 고 교수가 프레네 교육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를 쓰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쓴 글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저는 이제 그분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글쓰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글쓰기가 중요한지 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 쪽에 창의성 기반 글쓰기의 체계적 접근이라고 하는 여섯 단계를 좀 정리해 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죄송합니다. 3분 드려야 하니까 3분 남은 것,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은. 제가 맺는 말입니다. 본 토론에 임하면서 가진 청심학원의 교육에 거는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차별적인 교육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초등학교는 없기에 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험이 성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또 다른 교육의 가능성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도시에 가서 아이들 교육시키겠다고 농촌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난 농촌에서 이런 학교 만들어가지고 농촌 교육이 훨씬 더 좋은 교육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뭔가 더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